안녕하세요. 저는 충암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암고 재학 중인 1학년 박유준이라고 합니다. 자, 충암고등학교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충암고등학교는 은평구, 서대문구 딱 경계선 사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는 방법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충암고등학교에는 뭐 바로 앞에도 버스 정류장이 한 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한 개, 크게 두 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뭐 대부분의 버스가 다 그 주변을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포구에 사는데 마포구에서도 충암고까지 오는데 딱히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버스 타고 그냥 쭉 오나요? 네, 좀만 걸어가서 가재울역에서 타게 되면 한 버스 타고 오면 쭉 올 수 있습니다. 충암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는 여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되면 내신을 못 딸 수도 있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남고란 이유도 있어서 충암고를 선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남고인데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 학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대부고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대부고는 확실히 공학이기도 하고 자사고이기도 해서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확실히 남고이고 학생 수도 많은 충암고등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충암고 장점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세트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데요. 선생님들에게 예의 없지만 않게 행동하고 학교 수업에 집중을 잘 하기만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 노력을 좋게 봐주셔서 세특으로 예쁘게 잘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학생 수가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라서 확실히 내신 성적 관리하기 더 수월하고 수행평가도 더 쉽고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단점도 있나요? 단점 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충암고 치면 급식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급식이 저도 조금 급식을 처음에 걱정하고 충암고를 가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학교 내에서 급식을 많이 신경 쓰기도 했고 저희 학생회에서도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현재 충암고등학교 운동장이 체육관 공사 중인데요. 그래서 운동장을 단 5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나 중반쯤에 완공될 예정이라 신입생들이 오면 운동장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복 자랑, 교복 어떤 점을 말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가디건, 그리고 하복, 그 다음에 하복 바지인데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도 있고 일단 가디건 색깔 보면 예쁘기도 하고 뭐 하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건 동복인데요. 이건 저희 동복 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흰색 셔츠를 바탕으로 남색 니트 조끼를 하고 있고요. 바지도 회색으로 깔끔한 차림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충암고등학교 교복은 좀 이쁘다고 많이 소문이 나 있고요. 저희도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체육복이 따로 없어서 편한 사복을 입고 체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급식 뭐 어떤가요? 저희 학생회와 선생님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급식의 질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맛있게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생각나는 뭐 대표 메뉴라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수요일마다 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먹어보고 꽤 맛있네 라는 생각이 거의 수요일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충암고등학교의 학교 분위기, 선생님과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게 좀 어떤지 말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 떨어져서 혼자 진학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식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걸 잘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양아치도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으쌰으쌰 공부하자는 분위기고 학교 친구들도 워낙 좋고 그래서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떨어져서 학교로 왔는데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좀 해보면 충암고등학교는 좀 질이 안 좋은 학교다,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공부할 분위기도 정말 잘 조성되어 있고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도 정말 다들 공부하느라 바빠서 뭐 안 좋은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야구부 되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구부 운동부인데 혹시 무섭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야구부 친구들도 너무 좋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런 걱정은 딱히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동아리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동아리도 있고 어떤 동아리 소속되어 있는지. 학교 대표적인 동아리로는 야구부, 그리고 바둑부, 방송부, 그리고 이공계열 수리수리 마수리, 그리고 문과계열 북도듬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북도듬에 소속되어 있고 북도듬은 사회적 이슈 이런 걸로 토론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을 선배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펼칠 수 있는 좋은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부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충학모덕 방송부는 정말 학생이 다 만들어 나가는 방송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홍보 영상 찍기라든지 교과 영상 만들기라든지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의 유명한 동아리로는 일단 야구부와 바둑부는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동아리가 되겠고요. 또 교회적으로 또 알아주는 동아리가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동아리인데요. 이름처럼 마술 동아리는 아니고 약간 이공계열에서 정말 잘 쳐주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학교 매점이 있나요? 아쉽게도 저희가 들어올 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간식이 먹고 싶은 타이밍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학교를 끝나고 바로 집에 가기 때문에 석식을 먹을 시간은 없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학교 끝나고 야자 하기 전에 편의점 가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석식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충학고등학교 석식이 되게 맛있다고 유명해요. 혹시 학교 내신 관련해서 좀 코멘트 뭐 질문 하는 게 있을까요? 잘 받을 수 있는 팁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분위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내신을 잘 따기 쉽다, 뭐 어렵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긴 하지만 저희 학교는 워낙 인원수도 많고 남고이기 때문에 내신을 조금 더 따기 유리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고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등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일반고 중에서는 정말 대학 진학률이 정말 높은 편에 속하고요. 수행평가가 정말 쉽고 선생님들이 세트 관리를 정말 잘해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정말 좋은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벌점제 같은 그런 교칙 그런 게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세특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벌점을 주시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세특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정말 예의 없이 행동만 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발이라던가 교복 착용, 뭐 지각 이런 거 관련해서 어때요? 일단 두발은 요즘 약간 시대상에 맞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뭐 정말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파워레인저 같은 색깔만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냥 다 넘어가 주시는 편입니다. 등교할 때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등교할 때 교문에서 선생님이 벌점을 줍니다. 그리고 상점은 선생님마다 약간 개인차가 있으신데요. 좋은 잘 주신 선생님들은 정말 잘 주시고 조금 안 주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학교 친구들한테 그냥 우리 학교 이런 거 있어 와 이렇게 학교를 홍보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제가 있고요. 뭐니? 일단 제가 있습니다. 일단 후배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잘 챙겨드릴 자신이 있고요.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공부할 분위기를 형성해서 저희 같이 꼭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되게 시설이 안 좋다라는 오명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공사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새로 생긴 뭐 자율학습실이라든지 뭐 다른 지금 뭐 체육관도 짓고 있고요. 점점 학교가 점점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한테 와. 우리가 잘 챙겨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뭐 우리 학교 좋다. 뭐 이런 느낌. 기다릴게요. 이런 느낌. 약간 연결되는 분위기인가요? 맞죠. 밀당이라고 하죠. 너무 당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 당겨야죠. 내년에 신입생들 들어오면 포부조사 한 번씩 다 해요. 네. 영상 봤어? 기다린다 했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좋습니다.